거의 97, 8%, 99%일 거예요.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가장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 종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성질나 하나님을 종교라고 얘기하지.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에 주는 그 마음, 정인 상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나오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을 좀 써달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 쓰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더 영광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를 안 쫓아내시는가 보네요.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가치가 저희한테, 저희 달란트에 있거나, 저희 사람한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신 이유가 뭘까? 우리한테 있는 유일한 가치가 뭘까? 우리 사업의 가치는 정말 예수님한테 있다. 만세 전부터 나를 결정하신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돼. 쓰러져도 넘어져도 정말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 나를 결정하셨다. 이 마지막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흔들림이 없어.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란다. 이거를 내가 다음 주에 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찍어버리면 안 돼. 청년연구소가 간증한다고 약속했는데. 라고 이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회사에 보면 스리랑카, 뭐 네팔, 몽골, 중국 그들이 자꾸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냥 그랬지. 부다, 석가모니 한국말 잘 좀 알아들어. 먹고 싸지. 예. 너하고 똑같네. 예. 너 왜 믿어? 이제 그랬거든. 그냥 뻥찐 거야 걔네들이. 그건 신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랑 눈이 땡그려져가지고 전혀 모르니까 걔네들은 지식층들이야. 그 네팔 사회에서 5년제 대학 그다음에 뭐 웬만한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걔네들 대화 같아. 한번 하면 이 지식이 통한다는 것 같아. 걔네들이 그거지 그 힌두 인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 소를 믿냐 생각해. 참나 답답하다. 그때 소를 믿냐 뭐 근데 걔네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도 믿는 거야 이게. 전통이네. 나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라고 하면 대화를 쭉 해봤습니다. 또 돈 필요하면 또 나가서 또 몇 달 또 돈 벌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또 예수기를 머리 그대로 잡고 막 전 세계로 막 난 이런 꿈도 꾸어 그렇게 좀 해달라. 큰 하나님 앞에서 꿈, 포부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큰 꿈을 갖고 젊은이들이 이제는 터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되는다는 걸 믿고 가면 돼. 아브라함 뭐 과거에 기라사 같은 선지자들 다 실수 안 하니까 넘어지지만 그 사람들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것도 있고 단체 이름도 중요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는 이제는 전 세계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어요. 단체 연합으로 인해서 일을 끌고 나갈 때가 된 거라고. 중동 분위기가 각 국가마다 민주화 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있고 그 다음 스케줄이 뭐냐면은 소문에 국방이 이제 화를 내서 이제 잡으러 온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스케줄인데,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문을 낼 사람들은 결국 저희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열정적으로 기별에 따라 아니면 예언의 순서에 따라 더 우리가 박차를 가야 되지 않는가. 결론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 대신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한다고 그 정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택하게 되는 거죠. 불러들인 11시 일꾼들이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다른 일꾼들을 또 부르시게 될 거예요. 네, 부른바다 우리들이 그 역할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난리의 소문들이 가라앉고 나면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화돼서 떠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됐고 순서에 맞게 우리 역할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소문의 다음 순서가 이제 환란이거든요. 11시 일꾼들이 1월 협력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11시 일꾼들이 그 일이 벌어진 것을 바라본다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월 협력 일어나기 전에 11시 일꾼들이 일어나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해나갈 거다. 많은 이들이 또 회심해서 일어나고 9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의 남은 무리와 합쳐서 일을 마쳐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두려움으로 이게 번지지 않게끔 내 마음을 좀 주님 앞에 잘 붙잡아 매두는 게 이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일본을 주시하면서 특별히 저기 하필이 대한민국 옆에서 그것도 한 달이 건너서 동쪽에서 왜 저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나. 물론 그 지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신 걸 아니시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마쳐야 될 자들에게 주는 진정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도 물론 주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자극이 됐을 거고 그들이 기별은 가지고 있지만 내려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더 힘을 내고 열정을 내고 연합해야 되지 않은가. 관봉이야. 미국 또 여러 가지 독립된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아직 캐신이 하는. 네, 이렇게까지 네,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게 쉽게 네, 교황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압력이 들어오고 있고 말은 하지만 사안이 빗나가고 있고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진짜 끝났죠. 진짜 끝났을 일을 지지 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1번을 좀 생각해봤어요. 그 집사는 1번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한 집사님은 전화하니까 아, 1번이 저렇게 된 건 이제 뭐 과거에 뭐 잘못된 이런 얘기를 해서 집사님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일본 모든 백성도 사랑하셨다. 그 사람 하나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것을 허용한 것은 그 나라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은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걸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겠는가. 우리도 마음이 그들 보고 마음이 아프고 울잖아. 그럼 하나님은 안 우시겠어요?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죽어가는데 그건 좋다고 해서 믿을 때 우상 섬겼으니까 나 안 생겼으니까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잖아.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 분석을 그게 아니다. 내가 그들도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막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나는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울고 계십니까? 마음 많이 아프실까?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돌아가셨는데 나만이 돌아간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는데 그걸 허용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 우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똑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네, 그 생각을 하면서이 문명제사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좀 수턱이 많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럴 때 사람이 어떤 심정일까? 지금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내가 일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따뜻하게 잠잘 수 있으니까 그걸 피부로 안 느끼지만 정말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너는 그 차분하고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하는 그이들이 대처하는 그들도 그 이런 어려움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떨 건가? 다시 한번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그 따라 죽겠고 어떡하겠고 어떡하겠고 하겠지만 막상 그리 왔을 때는 그가 예수님을 구명했고 역시 나도 우리도 역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주님을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얘기를 하지만 목숨이 정말 이 경각이 올 때 정말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지만 세상이 어차피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이지만 나의 포인트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그래서 내가 계약할 것도 많고 고치할 것도 많고 가정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논리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런 때마다 메시지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가 다 됐으니 준비하라 준비하라 외치면서 이걸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또 마음을 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외침의 소리를 울부짖는 주님의 목소리를 좀 사실 울부짖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백성아 좀 준비하라고 울부짖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11시 1구는 오랫동안 이 진리를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11시 1군으로 누구든지 다 서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11시 1군으로 서야 된다. 내가 11시 1군으로 서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11시 1군의 역할은 나는 9시 1군이었어. 11시 1군들 보니까 다르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차별화를 두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이전에 9시 1군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11시 1군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합당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벽을 이렇게 차별을 두지 말자. 집사님, 우리는 그 11시 일꾼들이 경험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응? 그들만 경험한 게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다. 우리에게 준 이 보화를 그저 당연히 그냥 그 깊은 감사와 그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한다. 안식일날 맨날 교회 가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안식일날 교회 가는 거지 진짜 안식일은 우리를 완전한 회복과 재창조잖아요. 아멘. 제7일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하는 안식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때 막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제 안식일을 기다리는 지키는 사람들이 이 경험을 진짜 해야 될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근데 왜 못하는가? 타성이 젖어서 그렇다. 그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 가니까 안식일은 그냥 교회 가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집사님 그분들은 몰랐다가 이제 깨달으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고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에 젖어서 그랬다. 집사님 그것부터 깨져야 된다. 내가 지금 뭐야? 야, 안식일이 돌아오는데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오는 동안 창조하시고 제 지인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회복의 날인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그런 희열과 기쁨과 축복과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는가? 아멘. 우리가 이거 사고방식 뜯어고쳐야 된다. 뜯어고쳐야 된다. 우리는 안식일 돌아오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 안식일 날 이 안식일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의 표인이 아니냐? 그렇잖아? 너무 행복한 안식일이다. 이야, 참 좋은 안식일이다. 저도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지 오래됐고 이 말씀대로 상담하면서 내가 다니면서 전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새 천사 기별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 온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미숙하다.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기별을 알아도 온전한 복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소용없는 건데 그 경험 속에서 이런 모든 환란들을 통과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데 내가 선하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그 죄의 형벌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하실 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을 선물로 주셨더라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고 받을 때 그것이 실제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내 생애에 죄가 그치고 죄가 미워지고 사람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면서 온전한 품성을 이루는 게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딱 돼서 딱 되더라고. 우리는 이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찌들려가고 그냥 받을 줄은 몰라. 응? 꼭 뭔가 대가를, 뭔가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이게 자꾸 찌들려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서 미스가 생겨.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에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릴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선물을 마련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거야. 그거더라고. 그것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아멘. 거기 되더라고. 아멘.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없다. 이 선물이 너무 엄청나니까. 용서도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것도 선물이야. 그렇게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것도 선물이야. 성화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품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누구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 산 거야. 우리는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생애를 전적으로 바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의 주님께 대한 헌신의 생애뿐이지 막달라 말이야처럼 그거지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렇게 하니까 이게 고리가 풀어지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정말 죄밖에 짓지 않은 이 악한 죄인을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값없이 아직 죄악 중에 있는데 딱 예수님의 선물 이미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장에 말씀처럼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믿음 모습을 받지 못한 거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일은 즐거운 날이다 이건 존귀한 날이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고 누구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내일은 안식일이잖아 즐거운 날 이렇게 할 때 그 안식일을 누린다는 거 즐거워한다는 거 입으로 선포했고 그것이 다시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속에 그 선포한 말씀이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막상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안식의 열매를 내가 맛본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누릴 때 그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안식에 누리는 것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정말 일요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참 안식일을 깨닫고 왔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를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안식일은 항상 기쁘고 와,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고 갔다 갔다 하면 6시간 잡아먹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집에 오면 딱 완전 녹초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기뻐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 안식 정말 그 안식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지 자기만이 누리는 거니까 이 성이 존귀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그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성이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날에 내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고 또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할 때 내 속에서 그 안식이 다시 회복된다고 그건 정말 정말 안식을 기다렸어요 아멘 네, 그 전에 그냥 이렇게 교회 나갈 때는 참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무리지만 그래도 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기쁘고 어떤 의미에서 나는 사실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안식일 기다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